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곧 국회에 접수될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24일 국회에서 보고하고 27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죠. 표결하기로 합의했는데요. 민주당은 압도적인 부결을 준비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내 이탈표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국회 상황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 뭘 하고 있습니까?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데 쓰라고 권력 맡겨놨더니 야당 사냥 정적 제거의 혈안입니다. 국가가 그리고 정치가 이렇게 망가져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이번 금요일 24일에 국회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27일 월요일에 표결을 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23일에 보고하고 24일에 표결하는 이런 속전속결 스케줄을 제안을 했었는데 오히려 전당대회 중인 국민의힘 일정 때문에 좀 미뤄졌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이미 체포동의안 부결이 가능하다, 표 계산이 끝난 듯한데요. 현재 국회 재적인원 299명입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의원 전원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할 것으로 보고 추가로 28표가 더 찬성을 하면 체포동의안 가결이 된다는 분석이죠. 하지만 이 무소속 의원들 대부분이 민주당 출신인데다가 비이재명계 의원들도 검찰의 마구잡이식 수사에 반감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이탈표가 그리 많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명계죠. 이상민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검찰의 수사 태도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예. 믿기가 어렵다. 또는 반감. 예. 너무 마구잡이 예. 수사를 한다. 명의라고 한다면 병소, 병원의 원인이 된 것을 도려내는 그것이 필요한데 정교한 수술이 외과 수술이 필요한데 마구 찔러대는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반감,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 대표가 비명계 의원들 1대1로 만나고 있다 소식 제가 전해드렸는데요. 초선 의원 30명이 모이는 워크숍에 참석을 해서는 저는 0.5선이다 라면서 초선 선배님들을 잘 모시겠다라고 말을 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체포동의안은 그 의원 개인에 대한 감정이 표결에도 영향을 주죠. 이 점을 고려해서 표 단속에 나선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쟁점은 압도적으로 부결이 되느냐입니다.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161명이 반대 표결을 했었죠. 이보다 맞느냐 적으냐 또 하나의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소를 각오하고 있는 이 대표 입장에서는 이 이재명 리더십에 대한 반대 기류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내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논란들 민주당 내 당내 경선 때 불거진 거다. 또 이재명이 없어도 민주당 안 망한다라면서 이 대표와 민주당을 분리하는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당대표의 부정 비리를 덮으려고 민주당이 낭떠러지 아래로 몸을 던져야 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민주당은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집단적 망상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 없어도 민주당은 망하지 않습니다. 정치인이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어야 합니다. 네, 지금 민주당의 단일 대우가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것, 검찰이 내놓은 구속영장 청구서가 임팩트가 그리 크지 않다 이런 평가 때문입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을 통해서 이 대표가 성남시에 4,895억이라는 손해를 끼쳤고 또 민간업자들에게는 대장동 사업에서만 7,886억의 이익을 몰아줬다라면서 혐의를 구성을 했죠.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액수인데요. 검찰은 또 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징역 11년 이상 선고될 게 명백하다 이렇게 이례적으로 형량까지 적시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천문학적인 액수 최소 1년 이상 여론에 오르내리면서 그리 낯설지가 않은 내용이죠. 특히 배임 혐의의 경우에는 고의성, 특히 일부러 손해를 끼쳤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검찰이 이 대표의 배임의 동기라고 봤던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 약속, 즉 428억 지급 약정설 이 구속영장 혐의에서 빠진 상태입니다. 사실은 대장동이든 뭐 이 저 FC 사건이든요 다 관심 하나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돈 먹은 게 있냐. 근데
결국은 없어요. 배임이라는 거는 손해를 줬다는 건데 제가 돈 받았다는 건 아니고 제3자 뇌물도 이제 FC에다가 했다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돈 받았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없거든요. 네, 이 428억 약정설이 영장 청구에서 빠진 이유요. 키맨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이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는 김만배 씨가 이 대표 측에 지분의 절반을 주기로 약속을 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요. 현재로서는 이 김 씨의 말을 들었다라는 전언뿐입니다. 김만배 씨는 천화동인 1호 본인 거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말 사이 김만배 씨 대장동 개발 수익 340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다시 구속이 됐죠. 김 씨가 이 대표의 혐의를 드러낼지 그 입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김만배 씨의 입장에서는 만약 대장동 개발의 배임 혐의가 성립을 한다면 이 개발 이익, 즉 범죄 수익은 국고로 환수가 되게 됩니다. 428억의 일부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정진상 전 실장과 이 김용 전 부원장도 지금 입을 닫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부분 역시 김 씨가 입을 열지 않을 요인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검찰은 428억 약정설에 대해서 추가로 수사하겠다. 이런 입장이죠. 아직 공개되지 않은 증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 체포동의안을 표결하는 당일에 노웅래 의원 때처럼 이 한동훈 장관이 구체적인 증거를 언급한다면 어떤 방향으로든 표결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난번 한 장관의 말 그리고 정치권의 분석 차례로 들어보시죠.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바스락 2탄 나올 수 있을까요? 한정훈 장관 성격으로 할 것 같은데요. 그때는 노웅래 국회의원에 대한 얘기지만 이거는 당 대표에 대한 얘기잖아요. 반명계가 이제 공천하고 연결돼 있고 자기들의 국회의원 다음 당선되는 부분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할 겁니다. 이번에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나와서 또 똑같은 것을 반복하면 국민들은 이것 역시 정치쇼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기는 힘들 거다. 네, 다만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되더라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쌍방울그룹의 김성태 전 회장과 관련된 대북송금 의혹, 그리고 백현동 정자동 개발 특혜 의혹까지 이 대표 관련 수사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경기도 대신에 북한에 100억 원 가까이 보냈다는 김 전 회장의 주장, 사실이라면 파급력이 큰 사안입니다. 비즈니스를 타고 가시잖아요. 바로 옆자리에 같이 앉았다는 거예요. 그 현지에서도 행사할 때 같이 밥 먹고 술도 같이 먹고 했는데 이 왜 나를 모른다고 하냐. 이 전 부지사 등 경기도 관계자들이 쌍방울의 대북 송금 사실과 당시 김 전 회장을 몰랐다고 하자 심경 변화가 일어난 김 전 회장. 최근 임원진의 지시에서 대북 관련 내부 자료를 검찰에 제출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네, 게다가 오늘 발표된 민주당 지지율을 좀 살펴보시면요. 리얼미터 조사 결과입니다. 민주당 지지율 39.9%로 국민의힘 지지율 45%보다 낮았는데요.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민주당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밖에서 국민의힘보다 낮은 건 지난해 6월 이후 8개월 만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발표된 전국 지표 조사를 보시면요. 민주당은 하락, 국민의힘은 상승하는 추이가 나타난 거 이제 보이시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지금 전당대회 중이기 때문에 컨벤션 효과 때문에 지지율이 반짝 올랐다 이런 자체 분석을 하고 있지만요. 민주당의 하락세,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이다 이런 분석 만만치가 않습니다. 미스터 쓴소리로 통하는 민주당 김혜영 전 의원은 민주당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직격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그 과오가 매우 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이 어느 정도 뻔뻔하다고 해도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어야지요. 지금 민주당은 집단적 망상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망상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도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한다 주장했습니다. 다만 박 전 비대위원장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라는 점은 당내 주류와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체포동의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바로 체포되고 구속되는 것 아니죠. 법원이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이때 이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오히려 전략적으로 가결을 선택해야 한다는 게 박 전 위원장의 주장입니다.
기각되면 그 시간으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인 승리를 거둔다. 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수사했는데 어떤 증거가 나온 게 없잖아요. 네네. 이런 당대표를 제1야당의 당대표를 구속을 한다? 그거는 윤석열 정권의 몰락으로 바로 이어진다고 네, 볼 수밖에 없고요. 예, 예. 네, 하지만 만약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민주당 특히 친명계 입장에서는 검찰 수사의 정당성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당대표가 덜컥 구속되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겠죠. 민주당 게시판에는 체포동의안 가결을 주장한 박 전 위원장을 징계해야 한다 이런 청원이 등장했습니다. 박 전 위원장을 향해서 민주당 있을 이유도 자격도 없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요. 박 전 위원장 관련 소식 잠시 후 주민에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한 우려, 이 방탄 프레임이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거다 이런 생각 때문이죠. 당장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친명계 또 비명계가 한 목소리를 내는 그런 모양새긴 하지만요. 총선을 앞두고서는 동상이몽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비명계 현직 의원의 지역구에서 이렇게 친명계 인사들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게시물이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총선을 앞두고 당내 공천 싸움 벌써 시작됐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이재명 대표는 앞서 제가 이 지역구에 보낸 사람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분열을 경계하는 말을 했지만 일부 친명계 인사들은 이 비명계 의원들의 지역구를 노리고 있다는 점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1년에 두 번 있는 기회잖아요. 유일하게. 에. 주목을 받았던 건 아마 윤영찬 의원이 그러니까 우리 당원들에 대한 평가가 보면 이제 우리 어쨌든 이 상황이 다 뭐 대선 패배 때문 아니냐. 윤영찬 의원이 이제 이낙연 캠프에 계셔. 아, 제가 현 변호사님이 그럼 현수막을 모든 전국 모두에 단 건 아니실 테니까. 아, 그렇죠. 당연히. 아, 돈이 얼마나 드는데. 네, 주말 동안 서울 도심에서는 진보 보수 단체들의 시위가 있었는데요. 민주당 지도부는 참석을 하지 않았지만 일부 의원들은 참석을 해서 윤석열 정부를 겨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를 비판하기도 했는데 관련 소식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D-7, 국민의힘 이재명 없어도 안 망해, 민주당은 표단속.